안녕하십니까. 강민구입니다. 며칠 전에 안내를 해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모든 과목이 다 온라인 평가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면허라든지 이제 자격 시험을 위해서는 별도로, 그러니까 그 기말고사와는 관계없이 이제 별도로 공부를 좀뭐 빡세게 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시험에 쫓기는 시간은 사실상 이제 많이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진하고 관련된 부분을 좀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 그 과제물을 하다 보면 사실상 그 사진을 촬영하거나 또는 사진을 편집해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뭐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또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디지털 사진을 어떻게 촬영하고 어떻게 손쉽게 편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한번 할까 합니다. 이거는 하루에 뭐, 5분 내지 한 10분 정도 이렇게 그 시간을 할애해서 심심할 때 한번 보실 수 있는 컨텐츠로 구성을 할 예정인데요. 회차는 아마 꽤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대기했다가 보시기보다는, 그냥 심심할 때, 한꺼번에 그냥 여러 편을 보시더라도,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가능한 한은 재미있게 그 편집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이제 강좌 진행 방법은 기존에 그 진행했었던 PPT 설명 형태는 아니고요. 아마 동영상으로 직접 보시는 형태가 될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거 하고, DSLR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사진을 이제 동영상으로 바꾸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그리고 그 빼놓는 부분이 없이 아주 기술적인 부분까지 전체적인 것을 다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매일 밤 9시에 방송할 예정이고요. 방송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맞춰서 보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디카웹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검색하실 수 있겠고, 방송대 강민구라고 하는 키워드로 접근을 해도 모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전체적인 컨텐츠의 진행은 웹에서 디지털 카메라나 DSLR에 대한 소개를 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 접근을 하고 또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기본 뼈대로 해서 이제 그 멘토 입장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재편성해 가지고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그런 형태의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곧이어서 그 샘플링 강좌를 한번 보시고요. 아마 또그 기대할 만큼 충분히 좋은 강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꼭 이제 공부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일생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사진이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이벤트라든지 또는 생애 주기에서 중요한 고점마다 사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대단히 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게 이번 기회에 또 심심할 때마다 한번 그 보시고 또 한번 직접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사실상 이제 그 익숙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오늘 샘플 강의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직접
그 시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제, 그 이후, 내일 이후에 이제 진행될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직접 한번 해보셔야만, 이제 구체적으로 습득을 할수 있고, 사실상 이제 한두 번 해봐가지고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틈날 때마다 한 번씩, 두 번, 세번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한번, 복습을 하심으로써 완전히 내 것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필름 카메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필름 카메라는 통상적으로 이제 예술 사진을 찍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은 필름 카메라를 아마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제 그 멘토 같은 경우에는 FM2라고 해서 니콘에서 만든 그 필름 카메라가 그야말로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던 카메라입니다. 그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히트를 쳤던 카메라로 봐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FM2는 우리 애들이 이제 고통품이라고 가져가 버렸고 지금 현재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코닥에서 나온 스냅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가 이제 1980년도 이제 한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 이제 만들어졌고, 이 카메라를 바로 이어서 이제 역시 90년대에 이제 최초로 등장한 이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름 카메라는 빛이 그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면 필름에 상이 맺히는 그런 구조인데, 요 디지털 카메라는 그 역시 렌즈를 통해서 이제 빛이 들어오지만 그 상이 CCD라고 하는 이제 그 반도체 칩에 그 맺히게 되죠. 이제 그 CCD는 천문학 쪽에서 맨 처음에 개발이 됐고 또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체 관측용 카메라로 가장 먼저 개발이 됐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지금 현재 이제 디지털 카메라 스냅용이죠. 사실상 스마트폰에 밀려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제 구경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언뜻 볼 때는 뭐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뭐 지금 조금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카메라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동영상 카메라입니다. 아주 컴팩트하죠? 그렇지만은 이 동영상 카메라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 데이터로 해서 편집을 디지털로 할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소개시켜드린 이러한 카메라 쪽은 아마 어쩌다가 한번 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제 이제 메인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사진을 찍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 이제 몇 번, 아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뜻 볼 때는 꼭 필름 카메라처럼 생겼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거는 필름 카메라가 아니고 고급형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제 역시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그 DSLR에서 미러 부분을 뺀 거예요. 그러므로써 이제 가볍고 간편하고 또 이제 그 촬영을 할때 소리가 조금 요란스럽지 않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해서 이게 특히 이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이것도 인기를 한때는 끌었었던 이제 그런
모델이고요. 지금도 요거는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으로 설명을 드릴 카메라가 이제 DSLR 카메라죠. 요 DSLR 카메라는 DSLR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냅 카메라는 사람이 상을 보는 렌즈와 카메라가 상을 잡는 렌즈가 달라서 이안 렌즈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 해서 이안 렌즈라고 하는데요. 이제 DSLR은 그 사람이 상을 보는 렌즈와 카메라가 상을 잡는 렌즈가 같은 하나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상을 사람 눈으로도 보내고 또 CCD로도 보내기 위해서 이제 거울이라고 하는 장치가 이 안에 이제 장착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미러드 그 카메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 중에서 이제 싱글 렌즈 카메라를 가지고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그 강좌들은 아마 상당히 그 횟수는 꽤 많은 횟수가 나올 텐데요. 하루에 뭐한 5분 내지 길어야 10분 정도 그냥 심심풀이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강좌를 쭉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전문가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그 정도 범위까지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